안녕하세요, 노멀스트입니다. 자, 오늘 리뷰할 물건은 아크로 모형의 신제품이죠. M4A1 헤비웨이트 버전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헤비웨이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박스에는 PSS 폴리스틸 시리즈 라인업을 구축을 하는 것 같습니다. 두근두근하네요. 한번 열어보도록 하죠. 내부에 보면은 매뉴얼 이렇게 하나 있고, 되게 특이하네요. 탄창 스티커 하나 있죠? 발매 기념 특별판 블랙 스피너 증정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부에 뭐가 있나 본데요? 와우, 열어볼게요. 오, 묵직하다. 비비로더 뭘까? 나 지금 총보다 이게 더 갑자기 기대가 되네. 와우, 야, 선반으로 깎았네. 더미탄이 디테일이 꽤 좋네요. 뒷면에는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네요. 꽂아봐야겠다. 오, 사은품 좋네요. 사진 찍을 때나 디스플레이 할 때 되게 멋있을 것 같은데. 빨리 이렇게 리뷰가 산으로 빠졌는데, 탄창은 이것도 헤비웨이트네요. 무겁습니다. 자, 무게를 한번 볼게요. 탄창만 보겠습니다. 일단 탄창 하나에 200g이에요 와. 그리고 본체, 자, 탄창을 포함한 무게에서 1.9kg 정도 무게가 나오고 있습니다. 본체 디테일은 뭐 상당히 다 잘 살린 것 같습니다. 각인 뭐 충실하고요. 앞쪽에 보면은 슬링고리를 달 수 있는 이 어댑터도 주고요. 이거는 메탈이네요. 배럴 쪽에는 각인이 없네요. 그 대신 재질은 헤비웨이트입니다. 이 가늠쇠 뭉치가 이 배럴이랑 하나인 것 같습니다. 이건 좀 아쉽네요. 가늠쇠는 조절이 되진 않지만 이런 식으로 디테일은 살려놨습니다. 자, 핸드가드 있고 메탈링, 위에는 캐리핸들 따로 분리할 수 있죠. 그러면은 이렇게 돌려서, 오, 얘도 헤비웨이트 재질이랑 묵직하네요. 위에 레일 조각은 따로 메탈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핸들 손잡이 가볍게 작동하고요. 장전되고, 장전했을 때 더스트 커버 열리고요. 안에 실린더 유닛이 있고, 앞쪽에 챔버를 보면은 호흡 조절이 가능한 챔버입니다. 잠시 후에 분해했을 때 자세히 보도록 하고요. 탄창 뭉치 있고, 파트를 지금 따로 둔 거네요. 입체감 좋죠? 방아쇠율은 이쪽에 눌러주고 아래로 내려서 분리가 가능하네요. 이거는 나중에 벙어리 장갑 같은 거 꼈을 때 이렇게 걸리지 않게 하는 그런 기능이죠. 셀렉터도 클릭감이 있고요. 안전, 단발, 그 다음에 연발. 그립 밑에 쪽에 보면은 전동 모터가 들어가게는 생겼는데, 전동건으로 사용하기에는 내부가 좀 다릅니다. 캡을 달 수 있는 나사구멍도 없죠. 뒤에 스톡을 이렇게 보면은 기본형 스톡이 장착이 되는데, 재질은 헤비웨이트고 스톡봉도 재질이 헤비웨이트입니다. 자, 아까 뭐 분리해서 넘어갔는데, 가늠자 이 캐리핸들은 위아래로 이렇게 조절이 가능하고요. 임계점이 왔을 때 다시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 다음에 좌우 조절이 이렇게 있고요. 이런 식으로 넘겨서 작은 구멍을 쓸 수도 있고, 핸드가드를 한번 분리해 볼게요. 벨트랑 밀고 분리하면 되죠. 분해하는 방식은 똑같네요. 아, 배럴이 통짜로 되어 있습니다. 델타링 방식도 아카데미 M4 같이 되어 있죠. 여기서 딱 구형 설계라는 게 느껴지네요. 자, 근데 이 배럴 설계의 장점이 있죠. 플라스틱으로 뽑았음에도 낭창낭창하지 않고 아주 튼튼하게 바디랑 좀 완전 일체감 있죠. 이 뒤쪽에 있는 강제사탄계는 따로 부품으로는 되어 있는데 늘리지는 않습니다. 지금 접착제로 붙어 있고요. 볼트 캐치는 따로 부품으로 뒀습니다. 디테일을 신경 썼네요. 자, 그 바디를 한번 반으로 쪼개 보겠습니다. 핀을 뽑아준 다음에 간단하게, 자, 내부 유닛을 한번 보죠. 안에 트리거 박스가 있습니다. 구조는 굉장히 단순하고요. 래피드 파이어 기능이 뭐 없다고 보면 되고요. 그리고 상부의 유닛은 바디를 살짝
벌리고 뒤로 이렇게 뽑아주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 이 피스톤 박스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형태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조립된 게 리시버에 들어가네요. 조립할 땐 좀 힘들겠네요. 실린더 용적은 괜찮아 보입니다. 챔버를 볼게요. 자, 알루미늄 인어 배럴이 기본 장착이 돼 있고 챔버가 독자 규격이라 따로 교체를 하려면은 고생을 할 것 같네요. 보면은 호벅 조절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호벅 성능이 어떨지 궁금합니다. 호벅 고무도 독자 규격으로 돼 있네요. 자, 배럴 쪽에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구멍이 넓죠? 전동건 챔버는 장착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상부 하부를 이렇게 분해해 봤는데 자, 전동화가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죠? 기어박스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그립 깔끔하게 분리 가능하고요. 뒤쪽에 나사가 있네요, 스톡에. 자, 내부를 보니까 셀렉터를 교체를 해야 될 것 같네요. 조조가 다르게 생겼죠? 기어박스 하우징만 일단 넣어볼게요. 일단 모터는 없고 아니, 내부에 있는 유닛도 없습니다. 좀 걸려서 안 들어가죠? 이럴 때는 앞쪽에 걸 분리를 하고 바디핀 위치가 안 맞습니다. 그럼 어디 가공을 해야 된다는 건데 뒤쪽이 닿네요. 그립 뒤쪽 있죠? 여기 지금 공면으로 돼 있어가지고 이 뒤쪽이 닿네요. 그래서 바디핀 위치가 안 맞습니다. 크기는 맞는데 뒤쪽이 역시 다르죠? 바디 뒷부분을 좀 평평하게 가공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상부는 이 장전 손잡이는 못 쓸 것 같네요. 교체할 부분들이 막 보이죠? 가공하고 그래야 될 부분도 보이고 배선을 앞쪽으로 뺄 수 있는 구멍을 내기에도 좀 무리가 있어 보이네요. 지금 배럴이 안쪽 가운데 블럭 있죠? 여기랑 일체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배선을 앞으로 못하고 뒤쪽으로 해야 된다는 건데 이 나사구멍 옆에 아니면 밑에 구멍을 뚫은 다음에 얘가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럼 배선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밑에 디귿자로 구멍을 파줘야 됩니다. 전동화를 하기에는 가공이 많이 필요한 것 같고요. 이게 일반적인 사용자들이 직접적으로 가공을 하기에는 조금 많은 가공 포인트와 교체 부품들이 보이네요. 헤비웨이트를 사용한 이 재질의 업그레이드, 굉장히 감성 돋는 무게랑 이 재질감이 참 좋긴 한데 전동화하기에는 조금 힘든 점이 많이 아쉬운 제품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하려면 어떻게든 할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한번 RIS 시스템이 장착이 되는지 보겠습니다. 딱 봐도 독자 규격이라 안 될 것 같긴 한데 대봐야겠죠? 자, 이렇게 있고요. 장착이 안 되네요. 나중에 옵션 레일에 따로 장착할 수 있을 것 같진 않네요. 자, 그럼 다시 조립을 하고 밖에 나가서 간단하게 사격해보고 마무리해보면 될 것 같네요. 나가볼까요? 자, 사격을 시작해볼까요? 타겟을 한 8m에서 9m 정도 되는 거리에 두고 종이 타겟에 맞춰서 집탄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용 비비탄은 마루의 퍼펙트 히트 0.2g 탄을 사용하게 되고요. 단발밖에 없으니까 그럼 간단하게 빨리 끝내도록 하도록 하죠. 동보해주는 노멀 탄창이 50발 정도 들어가는데 굉장히 많이 들어가네요. 의외입니다.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잔탄은 4발 정도 떨어지네요.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디 보자. 한 이렇게 떨리네요. 벌어지는 거는 살짝 위로 이렇게 벌어지고, 그래도 대체적으로 잘 모여졌습니다. 에어코킹의 장점이 약간 발휘가 된 것 같네요. 국내 기준에 맞춰서 그래도 무난하게 잘 나온 것 같네요. 가격이 워낙 저렴하기 때문에 65,000원, 68,000원대에서 구입을 할 수 있죠. 뭐 이 정도면 뭐 무난한 것 같네요. 조금만 더 사격을 해보면서 느껴보고 마무리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사격이랑 전동화까지 전부 다 확인을 해봤는데요. 68,000원의 가격의 제품이라 봤을 때는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헤비웨이트라는 재질에서 오는 그 무게감이랑 질감, 가스건이나 전동건, 그 풀메탈 전동건의 무게랑 비교했을 때는 물론 좀 더 가볍긴 해요. 실내에서 확인했다시피 배럴을 교체를 하려면은 정말 이거는 답이 없다라고 볼 수 있는데, 딱 한 가지 방법이 있긴 합니다. 마루의 구형에 그 뭉치가 있는데 바디를 이렇게 반으로 입는 거니까 분리한 다음에 전동건 규격의 배럴로 교체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근데 그럴 거면은 차라리 이거 말고 그냥 새 거로 사는 게 낫다고 보고요. 나 진짜 나는 헤비웨이트가 너무 좋고 가벼운데 좀 스틸의 감성을 좀 느끼고 싶다 그러면 그 부품을 구해가지고 바퀴 끼고 배럴 교체하고 핸드가드 옵션으로 바꿔가면서 쓰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럼 배보다 배꼽이 커지니까 그럴 수 있다는 점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아크로 모형이 헤비웨이트 제품들을 많이 출시하고 있는데 이전에 나왔던 헤비웨이트 베르타도 있고요.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네요. 자, 지금까지 노멘스터였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